그 장관이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결재까지 한 사안을 과연 누가 뒤집을 수 있겠냐. 근데 결국에는 대통령이었던 거예요. 네. 제가 보니까. 예. 그러니까 뭐 그동안 설왕설래 뭐 김태우냐 누구 아니면 뭐 다른 또 안보실 뭐 2차장이냐. 네. 그래서 1차장과 2차장이 다 뭐 대통령 신임을 없고 등에 없고 뭐 호가호위 한 거 아니냐 그랬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한 거더라고요. 결국. 예, 어제 그 박정훈 대령 측에서 아마 그 녹취록을 아마 제시한 녹취록이 아니라 진술서인가 거기에 진술서도 네. 있고 녹음 파일을 재생하려고 했더니 중단시켰다고 그런 거. 그 해병대 사령관이 VIP에 맞습니까? 그러니까 끄떡끄떡했다. 아, 그건 진술서고요. 예, 네, 진술서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녹취록은 지금 아직 공개 안 된 거죠. 그렇죠. 거의 그거는 더한 게 있을 것 같아요. 녹음 파일은 지금 그 얘기가 들려오는 거는 네. 이게 증거 능력이 좀 이제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네. 그 이제 국방관리관이 그 지금 그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박정훈 대령이 아이폰이에요. 아. 그러니까 녹음이 안 되잖아요. 아.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직접 녹음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과 함께 있어서 지금 스피커폰으로 네, 스피커폰으로 이제 같이 들으면서 했는데 그 중에 거기에 같이 배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녹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아. 그렇게 되면은 변호사님 보시기엔 박정훈 대령 사건이 지금 군사 재판으로 들어가 있나요? 어떻게 돼 있습니까? 그죠?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이 하고 군사 재판으로 가는 거죠. 네. 네. 그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?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군 검찰이 사실은 사건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에요. 이 사건 상에서. 그렇죠.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최종 그 경북 경찰청이 정식으로 사건을 이첩하고 난 다음에 네. 이첩한 그 사건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빼온 주체가 네. 군 검찰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군 검찰이 사건 당사자가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 본인이 다른 당사자를 지금 수사하는 꼴이라 이거는 굉장히 피의자가 그렇죠.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수사하는 꼴인 거죠. 네. 아.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지금 군 검찰 수사를 받는 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이거는 왜냐면 정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 충돌 소지가 명백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조직에서는 수사밖에 어렵다. 네. 일반 경찰에서 수사밖에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이 워낙 지금 뭐 말들이 많은데 지금은 하여튼 경찰에 이첩을 했죠, 이 사건을. 안 했습니까? 아직도 안 했어요. 아직도 안 했습니까? 그럼요. 예. 지금도 군 검찰이 지고 있죠.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. 결국은 이제 계속 강한 그 예. 그거는 이첩했어요. 뭐냐면 최수근 상병 그것만 이첩한 거죠. 그 사건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빼고 이첩을 합니다. 아, 그 사람만 네. 빼고 했죠. 네, 사단장과 여단장은 빼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대대장하고 이 사람들만 죽어라. 네, 그런 거죠. 그것도 반발이 상당히 또 일어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해병대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. 네, 왜냐면 대대장 입장에서는 사단장의 지시가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네, 했는 건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병력을 투입한 거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이 사건을 그럼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그렇게 비호하는 것인가? 예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사건의 단초가 그 이전에 작년 네. 작년에도 수해가 한번 네, 포항에서 나가지고 포항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도 수해가 나가지고 네. 이른바 그때 뭐 조기 퇴근 논란부터 벌어지고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네. 위기감에 몰려 있을 때 아닙니까? 근데 네. 포항에서 수해가 났는데 해병대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나서서 거기에 그 민간인 구조 실적을 좀 낸 게 있어요. 근데 그때 그 실적을 낸데 중심에 있던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이에요. 네. 그래가지고 본인이 사실은 굉장히 그 수해 대책을 제대로 그 이끌지 못하면서 엄청난 여론의 비난에 시달리다가 네. 거기서 약간의 반전을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날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. 네, 아주 대단한 거지 아주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동계적으로 그 사단장을 칭찬도 했고 그 다음날 거기를 내려갔어요. 왜냐면 좀 이제 여론의 조명을 받고 싶잖아요. 언론의 조명을 받고 싶으니까 그걸 직접 내려가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또 사단장을 치하하고 그랬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억이 남는데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일하는 군인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. 그거는 본인이 나중에 그렇게 올라올 때 그렇게 칭찬하는 건 좋아요. 근데 이 건은 지금 어찌됐든 무고한 어린 장병이 그것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의무 소집된 그 장병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. 근데 거기에 상관의 무리한 지시,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. 거기서 임의로 내가 그래도 얘 잘 봤는데 얘를 왜 넣어? 이게 재판입니까?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.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거기다 지금 투여하는 거잖아요.
그럼 여지껏 수사를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, 이 사람이 검찰총장으로.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 장모는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. 자기 가까운 사람들은 다 무고한 거예요. 좋은 사람이야? 다 좋은 사람이고요. 뭐 누가 고발하면 그 고발한 놈이 나쁜 놈인 거고.